SJ 글로 헐이에요. 아까 저 형은 어깨가 형편없는 형인 거죠? 아, 네, 말이 좀 세서 충동적인 거죠. 형, 우리 채팅방에 없지 않아요? 채팅방에 지금은 없잖아요. 없지만. 야, 너 몰랐지? 아니, 알고 있어. 야, 게임을 할 줄 모르네, 얘는. 오케이. 네, 이거 내려놓고, 자, 얘기합시다. 야, 오케이. 자, 필요 없어. 자, 얘기만 하자. 자, 얘기해봅시다. 한 명씩 버리며 읽고. 난 없지. 아유. 점심은 어떤 걸로 시킬까요? 점심 메뉴는? 아, 메뉴. 점심은 저기 맛있더라. 중국집. 아, 거기. 부장님 먹고 싶은 거 자유롭게 시켜도 되겠습니까? 아, 거기 맛있는 데 있으니까 내가 아는데 중국집. 제가 잡채밥. 저 저는 차들바게 짬뽕. 유니 짜장. 나는 저기 짜장면. 예? 짜장면. 예.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 짜장면으로 통일하는 걸로 하시죠. 짜장면이요. 예. 나보 후배들을 위해서 제가 탕수육 정도는 한번 사천 탕수육 말을 해보고. 아, 말을 해보고. 꼬바로 삽살 에이가 참 통화하는 거 안 보여? 뭐 자꾸 이렇게 말이 많아? 내가 통화할 때는 제발 조용히 하라고 내가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하냐? 부장님 어? 제발. 부장님 화나셨네. 화가 많으시. 아무거나 화나셨나 봐. 아, 괜찮습니다. 탕수육. 탕수육 시키나요? 나이스. 근데 왜 울려 그러세요? 몇 번을 내가 얘기해? 통화할 때는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콜라 됐어, 콜라 됐어. 다 조용히 내려놓고 가, 조용히 내려놓고. 자, 직장 상사의 눈치를 봐가는 것도 우수사원이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박 부장의 통화를 방해하지 않고 아주 조용히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이 중 가장 식사를 조용하게 하신 분께 배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연치기.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아, 예. 아, 예. 아, 저는 고기 못 먹습니다. 예. 제가 그 베지테리언이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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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전에 웬일인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앉아서 먹어. 아, 예, 예. 예. 뭐야? 끊어. 아, 아니, 아니, 그쪽 말고요. 예, 예. 아, 예, 예. 아,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그냥 탄산수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게임을 시작할 건데 신조 게임. 예. 신조 게임 한번 가볼게요. 복세 편살. 전반적인 바닥을 열자. 좋다. 여기까지 연습 게임. 자, 공 게임. 알, 잘, 딱, 깔, 생. 자,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정답. 패치 하나 패드. 누가 난리 났어? 어, 누가? 무슨 소리? 아, 잠깐. 누구야? 야, 이 통화할 때 조용히 하라니까 말이야.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스불제. 정말. 안녕. 스스로 불러온 재앙. 정답. 마지막 배치. 세 번째 문제. 갑, 통, 알. 요. 갑자기 통화하면 알 수 없어. 아, 달라. 알 수 없어. 갑자기 통화하면 알 수 있어. 달라. 자, 힌트. 갑자기 통장을 보니. 갑자기 통장 보니 알 부자. 달라. 그냥.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거지. 탈락! 또해.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아싸. 아, 너무. 아유. 계속. 갑자기 통장을 보니
다들 요즘 싸움이 아니네. 아, 자, 여기서 이거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를 해야겠다. 정답! 자, 이제 배치는 없고 근황 토크를 좀 해보는데, 멤버들끼리나 아니면 촬영하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나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대박 에피소드. 원래 이 앨범은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거의 그러면 이번에 멤버들이 최애곡으로 뽑는 곡이 있어. 그 노래가 없어서 5개월이 걸린 거예요. 하우스 파티. 아, 하우스 파티를 꼭 들어봐야겠네. 그럼 14년 뒤에, 이제 14년 뒤에 2021년이니까 30주년을 맞이한 슈퍼주니어에게 한마디씩. 30주년 되면 그만할 줄 알았는데 계속 이러고 있네. 30주년밖에 안 왔다. 난 더 열심히 해서 집 사자. 집 사자. 집 아직도 안 사서. 이제 겨우 50이다. 150세 시대니까 멀었다 아직. 아직 멀었다. 잘 들어. 나는 한마디야. 자, 동희. 지금이 굉장히 힘든 것 같지? 맞아. 너 지금이 제일 힘든 거야. 음성 변조했어요. 힘내. 자, 동희. 헬스를 게을리하지 마라. 자, 시원. 종. 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달아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었어. 형이 너무 말을 안 했어. 네. 예선으로 1등. 와! 우수사원. 예능상 없을까? 예능상? 굿. 아니, 이번에 저기 그럼 우수사원으로 뽑혔나? 예. 아, 이쪽으로 나와. 뭐야? 아. 표창장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수사원상! 이 사람은 근면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며 회사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박수! 아. 금일봉이 있습니까, 부장님? 금일봉은 없고, 네. 우리 저기 우수사원은 백수봉인가요? 이 업무 수행이 이런 게 아주 대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바이오와 미팅을 지금 하러 가요. 우수사원 네. 옆에 그 운전을 좀 해줄 사람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기사 필요 없어요. 운전할 수 있잖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수 있으니까.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네. 우수사원님. 자, 가서 잘하고 와. 네. 나머지 이거 점심 이제 먹었으니까 예. 이제 오후 업무를 또 시작해야 돼. 자, 이걸로 치우고 예. 일들 합시다. 아, 네. 좋아. 화이팅. 자, 지금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예? 예. 여기 컴퓨터 애들 보면은 그 예. 작성 요령들이 있어. 그거 보고 그대로 하면 돼요. 이거를 만들어서 프린트를 하라고요? 아, 나 진짜 아예 몰라. 아, 뻥하시고 아예 몰라. 나 진짜 나도 몰라. 진짜 미안한데. 나도 이런. 진짜. 아, 그게 아니라 나도 엑셀을. 나 진짜 아예 몰라. 아니, 그러면 좀. 예, 선생님. 눈 좀 붙이고 있어요. 나 진짜. 오늘 늦게 갈 것 같은데. 와, 나 이거 진짜. 다들 이제 뭐. 응. 느낌 나요? 우리 신입사원들이지 아니라 베테랑 같아. 단 한 명 빼놓고. 그래, 가만히 보고 정지화면인 줄 알겠어. 아, 이거 비밀번호는 풀 수 있겠다. 하지만 너의 맘이 내 맘과 같은지 의심을 해. 얼핏 널 보면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렵지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이거 그대로 만들면 돼. 어. 오케이. 어? 오케이 나왔어? 열었어. 알트엔터잖아. 야, 종선아 짐 싸라. 아, 여기 벌써 들어왔어? 우리 진동사원. 컴퓨터가 이상해. 아, 이거 이상해. 아, 답답하다. 아, 다들 빠르네. 이거 쟤들 못 봤나? 8, 2, 4. 여기? 39, 36, 39 더하기니까. 더하기니까. 한숨 많이 거기 뭐라고 했는데? 어, 강대리 좀 도와줘, 거기. 특이형 사칙연산을 못 하는데? 아하. 마이너스 플러스는 그냥 쭉 가는 거. 근데 이게 아닌데? 아. 어, 뭐, 어, 소리 왔어. 이거 도착했어, 도착했어. 자, 아이고. 아이고. 자,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렇게 빨리 한단 말이야? 볼까? 신동이 사원입니다. 아, 이 정도면 뭐 완벽하구만. 응? 자네가 봐도 완벽하지 않아? 사인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아, 사인. 서명에 제 사인을. 우리 저기 신동이 사원. 어, 완벽해. 감사합니다. 먼저. 어, 일단 잠깐 자리에 앉아 있고. 예. 어, 일단. 아, 퇴근하는 거. 일단은 너. 예, 예. 자, 용병 10만 원 받습니다. 야. 동해 씨, 용병 10만 원 받습니다. 아, 예, 괜찮습니다. 오. 아, 그래요? 예. 됐다. 두 번째 사람이 아, 20만 원입니다. 아, 왔어, 왔어. 아, 왜 지워줘? 자, 한 자리 나왔습니다. 20만 원. 왜 지워주지? 부장님, 다 됐습니다. 아, 이거 말고. 아, 볼까요? 어, 우리 볼까? 아, 뭐 완벽하구만. 자, 한 자리 나왔습니다. 20만 원 남았습니다. 어. 20만 원. 아, 고생했어, 아, 고생했어. 어. 고생했어. 아, 감사합니다. 어. 아, 예. 신 사장. 아, 예. 신 사장. 아, 신사장. 아, 저 사장인가요? 사장이야, 벌써? 예. 아. 여기가 그 글씨를 세로로 어떻게 쓰죠? 자, 이혁재 사원 15만 원. 예. 15만 원? 15만 원. 자, 이혁재 사원. 아, 진짜 멋있어요. 퇴근해. 어, 뭐야? 됐다고 벌써? 자, 여기서 다 됐습니다. 어? 많이 부족한 거 알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아, 이혁재 사원. 불안한데? 통과! 우와! 진짜로? 3명 나왔어. 10만 원과 15만 원 벌었습니다. 아니, 만세! 아, 신동희 사장 만세! 아. 이거야 이거. 자, 아, 제가 내가 자네들한테 저기 좀 부탁할 게 있는데 우리 저기 이번에 본부장님 그 둘째 딸이 네. 결혼을 해요. 결혼 문자를 좀 보내야 되니까 네. 같이 좀 하자고. 아, 근데 이거를 결혼식 하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구만. 요새 사람들은 그렇지.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지. 이렇게 가야 돼. 아, 나 문자를 많이 안 보내서. 똑같이 보내야 되는 거죠?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 본부장님이 아주 깐깐하신 분이야. 이거 받침이나 이런 거 맞춤법 틀리는 걸 아주 싫어한다고. 저는 이제 보냅니다. 아, 전송. 전송했습니다. 저도 전송을 했습니다. 저 갔나요? 어? 시원 씨, 려욱 씨, 뜨기 씨. 네. 태경 씨.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빨라. 아이고, 우리 고생했어. 아이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부장님, 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어. 대리님.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아, 바로 가. 뭐 지울 아. 필요도 없어. 바로 엘리베이터로 가. 뒤도 안 돌아보겠습니다, 부장님. 어우, 이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예, 부장님 퇴근하시죠. 어, 아까 저기 마지막 간 친구들이 벌써 2시간 전에 갔잖아. 아, 한참 전에 갔습니다. 저도 그럼 퇴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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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거 어. 하나만. 요거 하나만 딱 작성해 가지고 마무리 짓고 이거까지요. 어, 그렇게 퇴근을 해. 그럼 이거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하고 그제 정리하고 퇴근하겠습니다. 어, 고생해. 네 네. 아유, 고생해. 자, 못 들어. 다 빠져야 돼. 다 갑시다. 진짜로 해야 되니까 다 빠집시다. 동훈 사원, 아이고. 수고해.